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25페이지 보시면 난방 및 환기 설비 파트가 나옵니다. 자, 난방 및 환기 설비 쪽은 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자, 그러면 난방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분류는 간단히 저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페이지 526페이지 보면 자, 직전 난방법하고 간접 난방법이 있습니다. 간접 난방법. 보통 난방법은 거의 직접 난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접 난방은 온풍을 활용하는 게 간접 난방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이제 직접 난방이고, 그럼 여러분들 현재 아파트는 직접 난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수 난방이다, 전기 난방이다, 복사 난방 이런 것은 직접 난방법이고. 자, 간접 난방. 자, 간접 난방은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이에요. 간접 난방은 온풍을 이용하는 난방. 이용하는 난방이 간접 난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다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에 겨울철 난방을 하는데 직접 우리가 히터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온풍을 만들어서 닭들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접 난방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난방부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부하. 자, 난방부하라는 것은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연량입니다. 총 손실 연량입니다. 손실 연량을 합한 것이 난방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연량으로서, 치등 연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치등 연량. 치등 연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면 뭐 치등 열량은 뭐 대표적으로 뭐 일사라든지 일사. 자, 겨울에 태양빛이 비치면 난방에 도움이 되죠.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따뜻한 남쪽.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을 지었는데 북쪽으로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초. 그래서 이 일사나 아니면 저런 거죠. 인체 사람. 사람이 많으면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인원이 막 버글버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도 덥습니다. 맞죠? 겨울에도 더워요. 그래서 인체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름기기들 있죠? 집에 보시면, 밥솥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 커피포트, 이런,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 이런 거 있었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나 여름기기, 이런 치등 열량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열이 나거든요. 조명 등 이런 것들은 난방부하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하. 그러면 난방부하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난방부하에는 첫째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열이 간통해서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열 간류에 의한. 그러면 자 벽이나 창문이나 이런 걸 뚫고 나가는 열이 간통해서 흘러나간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기입니다. 환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환기를 자주 하면
에너지 손실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환기관 손실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안 열어도 샤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틈새 바람을 극간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샤시가 좋아지면 틈새 바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거는 막 틈새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샤시를 심하게 해놓은데 막 세게 해놨대요. 샤시를 세게 해놓으면요. 안에 더워 죽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샤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샤시 하나 있으면 죽거든요. 샤시가 어떤 데 가보니까 제 건물에 들어가보니까 세 개를 해놨어요. 샤시를. 문을 열어도 또 여기 또 있고 또 있더라고 밖에. 이래 놓으니까 와 어떻게 됩니까? 안에 덥습니다. 난방 그렇게 강하게 안 하는데도 그만큼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틈새 바르면 손실량 이것이 있고요. 근데 아파트는 기본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여러분이 땅하고 건물이 접했으면 자 이거도 열관류는 이 공간에서 다른 벽체를 통해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게 열관류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지하 공간에서 지하 바닥은 흙이잖아요. 맞죠? 흙은 다르잖아요. 맞죠?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열의 이동은 열관류라고 해요. 관통, 열이 고체를 통해서 어느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열관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을 통한 열 손실량이 있습니다. 바닥을 통한 열 동안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동안 손실 열량.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구할 수 없거든. 이거 어려워요. 언제 이거 구하고 있습니까? 이 계산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된다. 그래서 난방부하시 취득 열량 이런 인체나 일사 열은기 조명 이런 것은 고려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27페이지 난방방식이 나옵니다. 난방방식. 그래서 난방방식에서 먼저 전기난방 있죠. 전기난방 있고 넘겨보시면 두 번째가 온수난방이 있습니다. 페이지 532페이지 온수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 복사난방이 있습니다. 복사난방. 그리고 540페이지 온풍난방이 있습니다. 온풍난방. 그래서 난방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거기 보면 전기난방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전기난방하고 자, 두 번째 온수난방.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대류식 난방이라고 해요. 대류식 난방. 아니면 식자는 뺄 수 있고 그냥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 대류 난방이라는 것은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해서 난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하는 게 여기에다가 하부에다 방열기 라지에터를 설치해 가지고 방열기를 설치해서 보통 여기 차가운 공기를 바로 데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데웠으니 여기서 데우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차가운 공기 안에 넣어져 이 흐름을 공기 대류를 이용한다 이게 대류. 그래서 무슨 난방?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하는 게. 그러면 대류 난방은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통이
자, 공통설비가 라지에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라지에터, 방열기. 방열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라지에터가. 방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열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밸브. 라지에터 방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열기 밸브가 필요한 겁니다. 방열기 밸브. 자, 방열기 밸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한 거면, 자,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통입니다. 방열, 공기 빼기 밸브. 그런데, 진공한수식은 제외하고, 진공한수식은 제외하고, 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통. 공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 난방인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은 이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자, 전기 난방하고 이제 온수 난방을 뭐 비교해서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두 가지가 바로 대류식 난방이기 때문에 항상 둘이는 비교해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차이점을 보시면 자, 먼저 자, 차이점이 그죠? 이 전기 난방은 라지에터 방열기에다가 방열기가 있으면 여기에다 무엇을 공급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거야. 수전기. 전기를 공급해서 이 방열기에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인 잠열. 잠열을 방출하, 방열기에서 잠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하는 게 잠열. 이것이 전기 난방이고요. 그럼 온수 난방은 라지에터 방열기가 있을 때, 자, 방열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 게, 온수를 공급해서 현열을 이용하는 현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0도씨 물을 방열기에 공급해서 열을 방출하면 식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식는 건 아니고, 뭐, 한 70이나 80도씨 식는, 그 온도 차만 그 열을 방출하고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놈 물을 공급하니까, 100도씨 물을 공급하니까 얘가 막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0도씨 물로 되돌아올 수는 없죠. 조금 식어서 되도록. 그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온수, 저온수가 있고, 고온수 두 가지가 있는 게, 100도씨 이상 온수 사용하면 고온수라고 해요. 100도씨 미만이면, 이상이면 고온수라고 합니다. 고온수.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 운반 능력은, 누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커요. 운반 능력이 얘가 큰 거예요. 그 반면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현열이니까 떨어져요. 열의 운반 능력이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신에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니까 라지에터 방열기 면적을 적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로 강경도 어떻게? 적게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얘는 동일하게 난방하려면 떨어지니까 방열기 면적을 크게 설계해야 돼요. 라지에터 면적이
커지는 방식. 그러면 강경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하고 관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설비적인 측면이 설비가 자, 이 시설비가 얘가 싸고 이것이 시설비가 비싸게 들어가는 게 얘가 시설비가 비쌉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자, 이 전기 난방은 시설비하고 같이 가는 게 저겁니다. 열 용량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자, 열 용량이란 것은 무엇을 열 용량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죠.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 게 열 용량이 크다 했죠. 열 용량은 그 물질이 얼마나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냐, 이것이 열 용량이 큰 겁니다. 그럼 열 용량에 대해서 저 앞에서 배웠을 때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무엇이다? 비열이라 했죠.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한 거. 그럼 비열이 크면 열 용량이 큰 거죠.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무게로 기억하십시오. 누가 무거운가? 전기가 무겁습니까? 온수가 무겁습니까? 온수죠. 그럼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가 큰 거야. 전기 난방이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열 용량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열 용량이 얘가 큽니다. 그래서 자, 쾌감도는 쾌감도와 같이 되면 얘 떨어지고 얘가 쾌감도가 좋습니다. 쾌감도가 온수 난방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난방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열 용량하고 열의 운반 능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주의하십시오. 열 용량하고 열의 운반 능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열의 운반 능력하고 열 용량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일시적인 난방에 보통 쓰는 일시적인 난방할 때. 그래서 보통 간헐 난방, 필요시에만 난방하는 간헐 난방에 적합하고 이것이 연속 난방, 계속적으로 난방하는데 또는 지속 난방 쪽에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사실상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시면 자, 소음은 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전기가 크죠? 얘가 소음은 크고, 얘가 소음은 적습니다. 그리고, 부식은, 배관 부식은 누가 더클 수밖에 없습니까? 쉽게, 온도가 높아지면 부식은 커지는 게, 수증기권. 그래서, 얘가 부식이 크고, 얘가 배관 부식이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이, 자, 이 외기 변화에 따른 방열량 제어성, 방열량의 제어성적인 측면이 이건 떨어져요. 얘가 방열량 제어성이 우선네. 방열량의 제어성이 좋은 것이 얘입니다. 그래서 자, 왜 방열량 제어성이 좋은가 하면 지금 현재 이래서 뭐 70도씨 온수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밖에가 추워졌습니다. 그럼 온도를 높여서 공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90도 높여주는지. 근데 얘는 열을 잠열을 방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공급했다 차단해 그 방법밖에 없는 게 열을 방출하느냐 안 하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방열량 제어성은 전기 난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측면상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겨보시면 페이지 526, 8페이지입니다. 자, 전기난방의 배관법이 나와요. 자, 전기난방 배관법이 나오겠습니다. 전기난방의 배관법. 그러면 온수난방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배관법적인 측면. 그래서 이 배관법. 그래서 이제 배관법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자, 거기에, 자, 서열 순서대로 할게. 꼭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대로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높여서 그려야겠네. 자, 그러면, 자, 이제 특징 잡았고,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의 특징 비교해서 했고, 자, 배관법 순서에서 2번에 하트포드 배관법이 나와요. 이게 서열상 제일 중요해요. 출제 이미 했습니다. 자, 하트포드 배관법. 하트포드 배관법이 전기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십시오. 5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거든요. 한수 주간을 보십시오. 그 밑에 그림에 보면 한수 주간 보이죠? 한수 주간을 다이렉트로 보일러에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그 위로 해서, 밸런스 간에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공급해준 배관법입니다. 그래서 하트포드 배관법이 얘가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목적이네.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가 주된 목적이 얘가. 안전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일러 주변에 사용 배관법이에요. 그러면 배관법인데 이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얘가. 안전장치. 그래서 시험을 나온 겁니다.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키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트포드,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자, 만약에 자, 이상이 생겼을 때, 한수관에 누수가 생겼을 때, 만약에 보일러에 물이 밑에다가 바로, 보일러 밑에다 바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가 있으면요, 보일러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뭐다? 보일러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위쪽으로 따가 해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물은 보일러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수위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트포드 배관법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무슨 이음 나온다? 리프, 이게 넘버2예요. 리프트 이음 또는 리프트 피팅이라고도 하죠. 리프트 이음 또는 피팅 이렇게 지하는데, 자, 리프트 이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 보통 이거는 진공 한수식이에요. 진공 펌프로 한수하는 진공 한수식에서는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열기에서 잡열을 방출하고 응축수가 생기겠죠? 그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공 한수식에서, 자,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배관을 다이렉트로 딴게 아니잖아요. 계단 형태로 따올린 거예요. 저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도 어로 같은 경우. 아이고, 수중보를 그냥 설치해놓으니까 물고기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어로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겁니다.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입니다. 올릴 때 사용되는 배관법이 바로 리프트 이음이에요.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1번에 냉각다리 나오죠? 수열 순서대로 써드립니다. 냉각다리. 그래서 이걸 쿨링 레그라고도 하죠. 그래서 냉각 레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냉각 레그.
냉각 다리에서 한글로 냉각 쓰고 영어로 레그 쓰는 게 페이지 528페이지 하단에 냉각 다리 콜링 레그 1번에 나오는 거. 저는 서열 순서대로 써드립니다. 지금 현재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미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럼 얘들이 전기난방의 배관법이다. 이건 아셔야 돼. 그래서 얘는 냉각다리는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완전한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냉각다리 역할입니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다 이겁니다. 냉각하기 위한 배관이 냉각다리입니다. 그래서 냉각다리는 보온 피복을 하면 안 돼요.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피복하면 열을 방출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피복 배관을 하지 않고 무슨 배관? 노출 배관을 하는 거예요. 노출 배관을 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온수 난방의 배관법 잠깐 넘겨가 봅니다. 온수 난방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세요. 자, 온수 난방의 배관법에서는 페이지 535페이지에 보시면 535페이지 보면 거기 5번에 용어 정리해 보시면 자, 역한수 배관법이 나와요. 자, 첫째 역한수 배관. 자, 역한수 배관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리버스 리턴. 맞죠? 예, 급탕에서 배웠던 거. 역한수 배관. 리버스 리턴. 자, 역한수 배관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은 방열기마다 온수에 뭐다?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겠죠?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쓰는 게 역한수 배관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한수 배관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저거 같이 기억하자겠죠? 배관 길이는 짧아진다, 길어진다? 길어진다겠죠? 그리고 시설비는 비싸다겠어요? 시설비. 이것이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역한수 배관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저거 개념이죠. 얘는 이 온수 난방은 물의 팽창을 갖다 흡수하기 위해서 팽창 탱크가 필요하니까 팽창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535페이지 1번에 무슨 관? 팽창관 나오죠. 535페이지 용어정리 박스에 1번에 팽창관. 자, 팽창관을 안정관 또는 무슨가 도피관이라고 했죠. 이상압력에 물의 팽창이나 이상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관,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세요. 어디에 쓰는 배관법이다? 온수난방에 쓰는 배관법이에요. 얘들은 온수난방에 사용하는 배관법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 하셔가지고 원위치에서 페이지 530페이지 보시면 자, 전기난방 부속품 나와요. 그래서 이 부속품 자, 부속품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부속품에서 먼저 자, 거기 전기 트랩이 나오죠. 전기 트랩. 자, 전기 트랩은 저거 가지고 출제했어요. 5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동 원리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작동 원리 부분 보시면 이거 기계식이야 온도 조절식이야 열역학식이야 있죠? 이거 구분해가 냈어요. 그럼 구분해가 낸 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전기 트랩이 자, 전기 트랩이 있고요. 전기 트랩을 뭐다? 스팀 트랩이라고 하는 거야. 스팀 트랩. 그러면 전기 트랩에서
거기 자 보시면 무슨 트랩? 기계식 트랩에 뭐가 있다? 버킷 트랩하고 플로트 트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트 트랩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이 버킷 트랩이나 플로트 트랩이 기계식 트랩이거든요. 플로트 트랩이. 자, 이 기계식 트랩인 이두 가지, 기계식인 이두 가지가 뭘 활용하는가 하면,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면 뭘로 되돌아온다? 응축수 물로 되돌아요. 그래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게,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 자 바로 이 버킷 트랩이에요.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 개념이 됩니다. 플로트 트랩인데 그래서 사용 장소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이 플로트 트랩이 열교환기 쪽에 사용해요. 플로트 트랩이 열교환기 쪽에 사용이 되고 이 버킷 트랩이죠. 예, 버킷 트랩이 전기 트랩의 간말 트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세탁기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버킷 트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킷 트랩이 전기의 간말 트랩, 간말 트랩이나 아니면 전기용 세탁기 이런 쪽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올 거예요. 책에 530페이지 하단 쪽 보면 나올 거예요. 5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 530네 30그 하단에 보면 버킷 트랩 플로트 트랩 나오죠. 얘들이 무슨 거다? 기계식 트랩이에요. 기계식 메카니컬 트랩이네. 기계식. 그래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하는 트랩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전기 사용 세탁기나 이런 탕비기 같은데 아니면 간말 트랩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해서 한번 봐 두십시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531페이지에 자 방열기 밸브는 공통입니다. 방열기 밸브는 어디나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까 공통으로 해야 되죠. 온수 난방이나 전기 난방은 방열기 밸브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서비스 밸브가 나오죠. 두 번째 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서열은 무시 못한다. 자 얘가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전기 트랩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부속품 중에 그리고 얘도 서열이 중요합니다.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제가 써주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중 서비스 밸브. 이중 서비스 밸브는 왜 이중 서비스라고 하느냐? 이것은 자 방열기 밸브하고 조합해서 열동 트랩하고 방열기 트랩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이중 서비스 밸브라 해요.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하고 열동 트랩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열동 탭을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서 한랭지에서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쓴 겁니다. 한랭지에서 응축수 자 동결 방지 목적입니다. 응축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압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감압 밸브고. 그리고 네 번째,
자, 거기에 전기 헤드가 나옵니다. 전기 헤드. 자, 전기 헤드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각 계통별로 전기를 고르게 분배시키네. 각 계통별로 전기를 자,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고르게 급송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다? 전기 헤드입니다. 전기를 고르게 급송시켜주는 겁니다. 어설 전기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얘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 전기 트랩을. 전기 트랩을,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아, 혹시 나오면.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전기 트랩은 그 532, 아니다, 500몇 페이지죠? 30페이지죠? 그 기억 방열기 트랩, 이게 열동 트랩이에요. 방열기 트랩, 이것이 열동 트랩입니다. 방열기 트랩, 이것을 열동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난방에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온도 조절식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온도 조절식, 온도 조절식에 해당입니다. 온도 조절식에 해당이 되는 게 방열기 트랩은. 그리고 넘겨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 보면 온수 난방 있죠. 온수 난방에서 그러면 부속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페이지 534페이지. 무슨 탱크가 나옵니까? 팽창 탱크가 있죠. 팽창 탱크. 자, 팽창 탱크가 물의 팽창이나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팽창 탱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가 있고요.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폐식 팽창 탱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식과 밀폐식.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가 보통 저온수 난방에 보통 온수 난방. 이것을 저온수 난방이라고 하죠. 저온수 난방에 활용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가 고온수 난방에 활용하는 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난방 고온수를 써죠. 그래서 지역 난방 쪽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 이상 끓게 하려고 압력을 가야 돼요. 그러면 개방식 팽창 탱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압보다 더 강하게 압력을 가야 되니까 무슨 탱크? 밀폐식 팽창 탱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치 높이 제한은 누가 받을 수밖에 개방식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개방식 팽창 탱크 2번 체크해. 뭐 최상층 방열 높으리지 아니면 그 갈로 속에 나죠. 배관 계통이 제일 높아야 돼요. 배관 계통 중에. 최고층 배관 계통보다 더 높게. 그래서 보통 옥상에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옥상에. 옥상에 개방식 팽창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봐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둘 게 우측에 보면, 박스의 2번에 보면 뭐가 나오세요? 리턴 코. 2번에 보면 리턴 코. 자, 거기 해놨죠? 리턴 코기란 것은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바로 온수 방열기의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겁니다. 온수 방열기의 한수 리턴이 되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리턴이 리턴 코는 온수 방열기의 한수 밸브로 사용하는 게 온수 방열기의 한수 밸브로 사용되는 것이 리턴 코기입니다. 그리고 3방 밸브 안전장치죠.
자, 3번 밸브. 자, 3번 밸브는 자, 부주의로 밸브가 자, 닫혔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위험을 방지해서 특수 구조형 밸브가 3방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렇게 비교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그래서 항상 비교 시험을 냅니다. 자, 이런 부속품 내지 않으면요. 거의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이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냈을 때 하트포드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옛날에 다음 중 온수 난방의 안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때 3인가 4일 때 그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트포드가 답이 됐던 게 하트포드 배관법마다 어디에다? 전기 난방에. 그래서 이걸 정확히 구분만 해 놓으시면 돼요. 포인트를. 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36페이지 보면 무슨 난방? 복사 난방이 나와요. 자, 복사 난방이요. 21회 이전에 연속으로 4번이나 냈어요. 자, 그래서 연속으로 4번 났는데, 그럼 얼마큼 나왔는가 하면 자 이거죠 17회 18회 19회 20회 연속으로 4번 연타를 쳤습니다. 연타를 그럼 많이 낸 거예요 적게 낸 거예요. 와, 연속적으로 4번 내면 대단한 거예요. 복사 뭐. 다른 놈들은 막 내기도 힘든데, 맞죠?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아이고, 안 냈어요. 초창기는 온수하고 전기 난방 내다 바빴어요. 그러더니만 막 내고 21일 땐 쉬었습니다. 계속 낼 수 없잖아. 그래서 17회, 18회, 19회 연속적으로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이나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 21일 때 쉬었습니다. 복사 난방. 자, 그럼 복사 난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페이지 뭐 537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층이 바탕층이 있고 단열층이 있습니다. 단열층을 꼭 둬야 돼요. 그림 보십시오. 537페이지 오락하셨잖아요.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기 바탕층이 아파트 슬랩 아닙니까? 그리고 단열층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따뜻하게 난방을 했는데 아래층으로 손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체움층을 둔 거예요. 체움층은 보통 저런 걸 넣어놓은 겁니다. 뭐 자갈이나 공자갈이나 콘크리트 이런 거 넣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넣어놨습니다. 모르타르 이런 걸 넣어놓은 것이 체움층이고 그리고 배관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방열관 온수 파이프를 두고 마감층이 있는 거예요. 마감층.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한 여러분들 한 15cm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께가 15cm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온수. 그러면 자 간단히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방열관을 이렇게 온수 파이프를 묻어둔 거예요. 이 묻어두는데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매설을 해놓은 거예요. 온수 파이프를 매설해 나가 여기에다 뭐를 보낸다? 온수를 보내서 온수를 보내는데 이 온수 온도는 보통 최근에 거의 다 콘크리트로 매설하다 보니까 다 콘크리트 매설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아니에요. 친환경 아파트 인증마크 붙고 그랬는데 뭐가 친환경이? 나중에 밝혀봐야지 알죠. 오래되니까 괜찮았던 게 전부 다 난리 나죠. 요새 뭐 또 라돈도 나오고 막 이래죠. 맞아요? 욕실에 뭐 그걸 설치했더니 막 돌에서 막 라돈 나오고 막 이래죠.
알아, 좋다고 막 했는데, 뭐, 요새 뭐, 침대도 좋다고 했지만, 막, 라돈 나오고, 뭐, 나중에 살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수가 보통 60도씨 이하를 써야 돼. 60도 이하를 써야 되고, 보통 50도 정도 공급을 한 거예요. 50도씨 정도 전후됩니다. 이 정도 공급해서 바닥을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 복사열을 방출해서 하는 거예요. 복사열을 방출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이 난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복사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그래서 이 매슬 깊이를 적정 깊이로 해줘야 돼요. 매슬 깊이를. 그래서 이 매슬비 깊이는 보통 간경에 자, 간경에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보통 해줍니다. 이렇게 매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매슬을 해주면 매슬 깊이를 이렇게 해줘야지 온도 분포가 균일해져요. 매슬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 분포가 균일해지고 보통 균열이 적어지는 게 균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슬해서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복사 난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때 이, 이 밑에다가 이제 배관을 이렇게 깔았을 거 아닙니까? 배관을 깔았을 때 이게 한 개의 배관 길이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배관 길이는 한개 회로는 50m 이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싱크대 밑에서 분배가 나가잖아요. 거실 1, 2, 침실 1, 침실 2, 침실 3막 이렇게 나가서 서재 나가죠. 그게 한 개의 배관이 50m 이하로 나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배관이 된 겁니다. 그래야지 배관 길이가 짧을수록 저거는 적어됩니다. 온도 분포는 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돼. 파이프 이제 매슬 배관할 때 자, 여기가 외벽 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외벽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창문이 있어. 이게 창이다. 그러면 파이프는 이렇게 깔아야 돼. 여기에서 먼저 들어오면 이것을 물이 이렇게 들어올지 않습니까? 그럼 창문 아래부터 이렇게 깔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해서 최대한 좁게 배관해 주면 좋아요. 원래 얘네는 안 합니다. 똑같이 배근하는데 간격이 여기가 가장 에너지 손실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제터 방열기도 어디에다 설치한다? 창문 아래쪽 설치한 게 아까 그림 그릴 때 항상 에너지 손실이 많대.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이프 매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보통 똑바로 그 제가 마음이 바빠서 막 이렇게 해서 배근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창문 여기부터 먼저 가도록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매슬 배관을 합니다. 그럼 이 복사 난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자, 장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얘는 대류 난방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방열기가 없어 방에 바닥 면적 이용도가 높아지는 라제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열은 아마 실내의 온도 분포가 제일 균등해. 체감이 온도 분포가 제일 균등해요. 그래서 쾌감도가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방열량에 대해 손실 열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4번 방을 개방 상태로 놓아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5번 상하 온도 차가 제일 적습니다. 이 복사 난방이. 그래서 천장이 뭐다? 높은 실에도 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류가 적으로 바닥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배관을 뭐였다? 매슬 배관했잖아요. 그래서 수리나 고장 개소 발견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도 많이 들어가겠다? 수리비도 어떻게?
많이 비쌉니다.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구조절 따대기 하면 예일 시간이 길고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 빨리 안 데워진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거기 3번에 외기 온도 방열량 조절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왜? 구조체를 데워서 복사열을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열면 후면에 열선열방에서 아까 단열정 필요하다 했죠? 단열정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에 바닥 하중이 어떻게? 증가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두께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15cm 정도 올라가요. 바탕층에서. 그래서 바닥 하중이 증가. 그래서 이 내용 잘 봐두세요. 장단점 잘 봐두세요. 올해 다시 여기서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장단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매슬 깊이는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해주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 길이는 50m 이하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 간격이죠. 간격은 적게 하고 매슬 깊이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배관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배관 길이는 짧게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분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 온수 파이프 간격을 어디에다 좁게 한다? 창문 쪽 외벽 쪽은 좁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537페이지 온수 온도 이 가정 있죠? 요거 가지고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온수 온도를 가지고 시험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걸 출제한 이유는 자 무엇인가 하면 그때 저겁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가 에너지 절약 개념상이 있었는데 그때 개념에서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봐둘 게 538페이지 혹시 또 내면 혹시나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자 페이지 503 중앙센터에 보면 온수온도 설치 기준에서 니은 한번 봐두세요. 니은. 자,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 열 저항은 중간, 자, 층간 바닥인 경우 있죠? 층간 바닥인 경우에, 자, 열 관류 저항의 몇 프로 이상? 60%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아래층, 위층이죠? 이런 데는 60% 이상이 돼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아파트 3층, 4층, 5층, 6층 이런 사이 있죠? 층간 이런 바닥, 아래층 위주의 층간 바닥에는 60% 이상이면 되는데, 그런데 최하층 바닥일 때는 명심하세요. 열감 70% 이상이 돼야 돼. 70%. 자, 최하층은 쉽게 이겁니다. 아파트로 치면 어디에? 1층이죠. 1층은 지하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뚫렸잖아요. 맞아요? 지하 주차장에 막아놓으면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뻥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이래되어 있는 아파트는 출구가 하나만 되어 있는 아파트는 별로 지하주차장이 온도가 덜 내려가요. 근데 지하주차장 출구를 여기저기 많이 뚫어놓은 데는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맞죠? 출구가 하나 있으면 지하가 웬만하면 영하로 잘 안 내려갑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데 출구가 많은 아파트들은 영하로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이 70%고 그러면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죠. 맞죠? 저항은 쉽게 겁니다.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입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40페이지 보시면 온풍난방 온풍난방이 바로 간접난방입니다. 온풍. 온풍이 간접난방이네. 페이지 540페이지 온풍난방. 간접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죠? 온풍을 이용하는 것이 간접난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난방은 541페이지 특징 조금 봐두세요. 특징에서 열효율은 좋습니다. 왜? 직접 공기를 가열하니까 열효율 높고 연료비 적게 들어갑니다. 설치비 싸고. 근데
근데 단점이 소음이 크고 쾌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 용량은 어떻게? 작습니다. 자금으로 더운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공기 데우니까. 자, 쉽게 열 용량이 큰 것은 항상 이겁니다.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비열이었다. 이걸 기억해.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한 거예요.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한 것이 열 용량이에요. 그러면 질량이 비열이 클수록 열 용량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공기 비열은 작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죠.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은 자, 이것이 지역 난방이죠. 자, 여러분들 신도시들 열병화 발전소 하는 게 바로 지역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 그래서 지역 난방 개념은 신도시와 같은 것은 대규모 집중식 열병화 발전이고, 자, 그래서 540페이지 잠깐 봅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열병화 발전에 난방 시스템 계획 해놨죠? 집중식 열병화 발전 사업이 있고, 분산식 열병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것은 집중식 열병화 발전이고, 그래서 분산식 열병화 발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게 이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초창기는 저거예요. 저 상업지역의 빌딩들 있죠. 상업지역의 빌딩들을 몇 개를 합쳐서 같이 했던 데서 시초가 된 거예요. 시초가 돼서 그걸 갖다가 중앙집중식 아파트에서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신도시들은 집중식이고요. 여러분이 중앙식 아파트에서 할 경우는 바로 뭐다? 이 바로 분산식 열병합발전 CE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뭐 구분 좀 해두시면서 자, 앞에 장단점 봅니다. 페이지 541페이지. 자, 장점 보시면 건물마다 보일러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대규모로 관리가 용이하고 연료비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난방들이 저거는 싸잖아요. 난방비가.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최대로 많이 부과되는 데가 저거잖아요. 중앙식 난방하는 데 있잖아요. 여긴 장난 아닙니다. 중앙식 난방하면 자, 이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으로 보일러나 꿀뚜기 불편하면서 건물의 유효 면적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서 자, 도시 매염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고 봐야 되고 요새는 하여튼 뭐 괜찮다 해놨고 나중에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에 각 건물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아서 화재 위험이 적죠. 그러면 이제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저거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이제 신도시에서 생긴 게 이거잖아요. 일기 신도시에서 열수송관이 문제가 됐죠. 맞죠? 터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노화됐을 때. 근데 이제 단점, 바로 1번에 뭐다? 배관 도중에 뭐다? 열 손실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조금 안 터지고 조금씩 샜으면 다 열 손실일 거 아닙니까? 안 터지고. 그래서 이 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시설 투자비가 어떻게? 비쌉니다. 열수송관 다 묻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열병합 발전소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시설 투자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그거 정도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그 두 가지 좀 구분하십시오. 두 가지. 그래서 집중식 열병합 발전하고 뭐가 있다? 분산식 열병합 발전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점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요새 자 요새 거기 집중식 열병합 발전 안에 보시면 뭘 연료를 사용한다고 써놨습니까? 석탄이나 중유 폐기물 같은 걸 떼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석탄 떼면 또 뭐 많이 생긴다 요새 난립니까? 미세먼지죠. 애매합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544페이지. 자, 보일러 설비부터는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비는.